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광림의 모든 가족들이 위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염려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오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오히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복된 해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또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비주얼 사회라고 말합니다. 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강한 인상과 더불어 경험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더불어서 어른도 좋아하는 모바일 게임들 가만히 보면 오감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오감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수없이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정보들, 그 가운데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것을 듣고 사느냐, 무엇을 듣고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려고 하면 몇 가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국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 살리는 소리입니다. 생명의 소리가 들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소리,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기쁨의 소리입니다. 기쁨의 소리는 복음이고 더 나아가 이 복음은 진리인데 진리가 들려져야 되고 진리가 들려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경고와 훈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21세기의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인이라고 한 사람은 말하기를 21세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부성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부성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은 훈계와 경고의 소리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른들의 훈계, 어른들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 싫지만 예전 같으면 들으려 했습니다만 지금의 시대는 아닙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충계나 훈계나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세월이 흐르는 시계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프랑스의 문학자인 까미는 말하기를 죽음에 대한 자각은 인간 실존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 시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현재의 시간만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내게 다가오는 미개의 시계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 죽는 사람이라면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최선으로 살 겁니다. 다섯 번째는 무지와, 네 번째는 무지와 교만과 편견에 깨우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지하고 편견의 사람은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무지와 편견,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는 소리를 들어야만이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영혼을 새롭게 하는, 풍요롭게 하는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교만하더라도 사랑의 고백만큼 귀한 것 없습니다.
이 귀한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자야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이웃과 형제의 진정한 사랑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고백을 거짓으로 치부해서는 아니 되고 장난으로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진정한 들려오는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을 때에 그 영혼이 참된 기쁨과 자유와 더불어 풍성한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성이 변화되고 성숙한 인격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변화를 말할 때 좀 더 인격적인 변화보다 더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성숙의 서로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변화보다 더 깊은 차원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피조물이란 창조당한 거지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창조란 단어는 창세기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고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창조란 단어가 네 번 나오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세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할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 무에서 유를 만든 것. 이게 크리에이션, 창조라는 겁니다.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있게 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 놓고 창조했다고 말하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창조가 아닙니다. 변형과 변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란 단어에서는 무에서 유로 있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무기체로서에서 유기체로서의 변화가 창조입니다. 여러분, 무기체와 유기체의 존재의 양식은 다릅니다. 무기체에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돌 보십시오. 돌은 무기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형은 될지 모르지만은 그 무기체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기체는 자율적이고 성장하며 번창해 나가는 겁니다. 생명의 변화가 창조입니다. 세 번째는요, 창조란 또 하나의 의미는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진흙으로 가지고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그 안에 르하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넣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몸과 육체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숨쉬고 꿈틀거려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몸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의 흐름을 인하여 썩어져 가지만은 우리의 온 날로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영이 매일매일 새로워져 가는 것, 인격으로의 변화. 그러기 17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 가는 것,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새로움의 역사를 고백, 회복되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제대의 속성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아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 안에 사는 것,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나 또한 십자가에 내 죄가 못 박혀 죽어버리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나도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나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바뀌어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뉴 새로운 존재, 뉴 비잉의 존재가 된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좀 살아보겠노라,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변화로 새로운 실존의 모습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노라 새롭게 다짐하며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인간이 다 갖는 욕망입니다. 이거 없다면 우리의 생명이 죽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창조, 새로운 창조물로, 뉴빙, 새로운 존재로 우리의 삶의 여정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오늘 5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명한 말씀의 신학자인 칼 발트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더블 이미지 of Christ cross라고 해서 저 십자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저 십자가, 저 형벌의 십자가, 저 형틀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하늘의 보좌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와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케 하시기 위해서,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아무 죄 없이 우리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십자가 앞에서 겸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낮아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보임과 동시에 더불어서 내 죄가 사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값을 지불해서만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 십자가의 값어치만큼이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작아지고 내가 없어지고 나의 옛모습이 사라지고 내가 새로운 존재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됨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고요? 영적으로 무에서 유에서의 변화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예수가 내 삶의 주인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상상치 못한 일들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간증의 주인공 아니십니까? 얼마나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무에서 유에서의 변화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내 삶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변화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옳은 길 가게 하시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을 알게 하시고 죄악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어 그 걸음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선한 길,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걸어가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변화 아닙니까? 예전에 내 마음대로, 내 직궁대로, 내 기쁨대로, 내 향락대로, 내 마음의 기쁨대로 살았던 내 삶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기도하며 살려고 합니다. 주의 음성 따라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에서의 유의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변화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변화입니다.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아니라 쓸모있는 존재로, 생명적 변화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전은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냥 살던 나의 삶이 이제는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생명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적인 성장입니다. 성숙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의 비유처럼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이 땅에 심겨 썩어질 때에 자라므로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준다는 것처럼 나 작은 삶이지만 미약한 삶이지만 예수 안에 있어서의 새로운 피조물 대삼 다른 사람에게 할 수만 있다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 변화입니까?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은혜로 자라고 사랑으로 자라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섬김과 봉사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성장하고 내 의지와 내 결심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합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기독교가 우리에게 나라에 전래됐을 때에 한국 기독교의 선교 역사를 읽어보면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선교 역사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개아빠의 한 사람이 유길준 선생의 동생인 유성준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일본에 유학까지 다녀온 분입니다. 갑심정리면이 실패하고 개아빠가 숙청당하자 정부에서 나오는 장학금이 끊기자 일본에서 공부했던 유성준이라는 분이 귀국하여 저 감리교 신자인 안천영 선생의 주선으로 미국의 북감리교회가 운영하는 청산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도 그 안에 들어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그 감리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해도 그의 마음엔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완고한 줄 아십니까? 아펠란 엠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여도 공자와 맹자의 토를 유일한 진리로 생각했던 유성준이기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중국에 다녀오면서 상해에서 발행한 한문 성경을 선물로 주었으나 이 유성준은 그 성경을 낙서용으로 귀에 백지기 때문에 낙서용으로 사용할 것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성준이 일본에 있는 형인 유길준이과 내통하여 정부 전복을 꾸몄다는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유성준 감옥에 무지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쉬기 싫어서 저 친지가 준 순한문 성경을 한쪽 구석에서 읽기 시작하는데 무려 일곱 번 읽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펜젤러 목사님이 전해준 기도에 관한 책과 더불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더는 12월 추운 겨울 어느 날 감옥에서 아펜젤러 목사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과 책을 읽는 순간에 두려운 가슴이 터지는 같은 눈물이 비오듯하며 40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살아온 삶의 길이 자신의 영예와 이익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찔림을 주었던 이야기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너의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에 이 유성준의 강박함이 녹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유성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했던 마음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넘쳐났습니다. 자신에게 음모를 씌워서 감옥에 가두었던 경찰관 이근택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했던 이 유성진의 마음속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심이 불안이 평안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은덕을 감사하며 마음이 평안하고 무한한 즐거움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유성준 선생은 저 주변의 동네 황주 주변의 동네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사역자가 되었고
배제학당에서 한문을 가르치며 게일 박사와 더불어 국한문 신약성경을 번역하는 데 일했으며 안동교회를 세웁니다. 저 종로에.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장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실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한국 기독교 초기 선교 역사에 나옵니다. 그를 변화시킨 게 뭘까요? 그를 새롭게 했던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나의 삶의 습관을 바꾸고 나의 삶의 양태를 바꾸고, 여러분 그런다고 내 삶이 새로워집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내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매일매일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는 내 삶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성과 지향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방법은 옛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 미흡할 수도 있지만,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내 삶의 지향점이 달라졌다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이 나 자신의 안일과 잘됨을 위하여 살았던 삶의 목적이, 내 자식과 내 자녀들의 잘됨을 위하여 살았던 삶의 목적이, 이제는 예수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받은 나의 삶, 내 삶의 존재의 방식과 목적이 달라지니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과 취향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 살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시며. 여러분,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인 폴리테이아에서 인간의 삶의 방식을 말하면서 진정한 자유인이 누구냐, 네 가지의 삶을 얘기하지요. 하나는 욕망에 이끌려 산 인생, 쾌락과 욕망의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사는 인생이요. 두 번째는 이익지향적인 인생입니다. 많이 갖는 것을 추구합니다. 왜 많이 가져야 되는지, 왜 많이 가져야 되는지, 왜 많이 있어야 되는지 목적도 잃어버리고 방향성도 잊어버리고 그냥 많으면 좋은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좀 천안입니다. 집도 가지고 땅도 가지고 무엇도 가지고 무슨 방법을 써라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인생들. 세 번째는 정치적인 삶이지요. 명예와 정치와 권력, 거기에 노예되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권력 한번 잡으면 그거 놓기 싫어서 그거 잊어버릴까 봐, 그거 사라질까 봐. 네 번째는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목적이 불분명한 인생들.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사람, 삶의 의미와 가치 목적이 분명한 인생인데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인생,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분명해집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 목적이 분명할 때 열정이 생기고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런 빌리 그램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김왁스라고 하는 한국인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건너가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또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하여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예수를 믿고
빌그리안 목사님과 함께 집회 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에 저 200m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나를 인도할 때 손을 잡고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시고자 할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할 때 하나님 내 손을 잡고 저 멀리 100m나 1000m 앞에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앞에 물이 있다, 건너뛰어야 되느니라, 앞에 층계가 있느니라, 올라서야 하느니라, 그렇게 주님 손 붙잡고 주의 인도함 받는 삶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속을 통하여 일하실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일이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절대로 저 1000m 앞에 뭐 있는 얘기하고 열심히 뛰어가라 하지 않습니다. 얘야, 저 1000m 앞에 뭐가 있니? 네가 열심히 뛰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물이 있더니 건너뛰어라, 층계가 있으니 올라서야 되느니라. 주님 성분이 힘 붙잡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고 그 귀에 귀 그리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 소원의 항구로 인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명이에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지책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사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 때는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단절됐던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었습니다. 한 번의 희생제물이 되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의 관계가 된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화목케 하라고 하셨으니 다른 사람과 화목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오,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다른 사람과 화목해 하는 이 화목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죠. 하나님과의 하나된 관계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와 화목의 관계를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증거가 어떻게 납니까? 다른 사람과 나와의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통하여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 보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요 화목해야 되는데 불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불화하고 친구와 불화하고 아니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희생하셨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안에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좀 나타내 보려고 하면,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좀 희생하고 나누어 주고 내가 좀 손해 보고 섬기고 나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증거하는 성령 임재하심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화목케 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어지러울 때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든 한 개인의 회사이든 어린아이들이 놀 어린아이 사이의 골목대장이든 여러분 지도자가에 위치해서라면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버드대학의 가드너라는 사람은 이런 것을 뭐 개인적 지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맥보라고 하는 교수는 적격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몇 가지 특성 가운데 그 하나가 뭐냐 객관성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감정에 얽매이는 것이 않고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말이나 느낌이나 행동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객관성입니다. 이 판단의 능력이 치우치면 안 돼요.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지도자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팔로우가 많다고요?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자기평가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자기 분위기냐 자기평가에 침착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화해자입니다. 화해자에 돼야 됩니다. 지도자는요 화해자예요. 나누는 게 아니에요. 화해자 되어야 돼요. 하버드대학의 가드너 교수는 어린아이의 세계를 관찰하면서요. 4살짜리 어린아이의 세계에도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힘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탕을 자주 나누고 준 애가 지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힘 가지고 권력 가지고 싸우는 자는 절대로 지도자가 안 된다는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가져온 사탕이라도 한 조각씩 나눠주면 그 화해가 된다는 겁니다. 사탕 먹으려고 졸졸 따라온다는 거예요. 애들도 이렇게 합니다. 애들도 이렇게 살아요. 그러기 오늘 18절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뭐가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화목해 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역사 뭐예요? 피스믹 화목해 하는 오늘 우리 교회 표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복음 안에 진리가 있고요.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케 하고요. 그 자유는 우리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목표와 지형성이 달라지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이 책임성, 이 사명 내 안에 거룩한 영을 함께 더불어 예수 안에 사는 삶 되어 이 땅에 평화를 심고 평화를 나누어지며 평화를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의 축복을 우리한테 누리며 사는 그리고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직책을 주셨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지향점이 달라지고 그리고 주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인도받아 하나님과 나와 화목해 된 것처럼 다른 사람과 화목하여 이 땅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 그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풍성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